이거 하면요? 아니, 어? 신문, 신문을 이렇게 전하고 들어가 나와서 신문 보면 틀려. 눈이 좋아진다고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 찜질하면서 눈이 좋아진다는 소리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마다 종교적 간증 수준의 체험담 들려주신다. 작은 글씨가 보여. 작은 글씨가 그 전에 안 보이셨는데. 제 남편이 비염이 좀 심해요. 알겠어, 비염. 근데 이 비염이 찜질이 참 좋더라고요. 좋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몰랐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셨대요. 비염 쪽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게 되더라고요. 고지혈증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싹 없어졌어. 난 여기 다니면서. 고지혈증이요? 고지혈증, 뭐 혈압 계통, 신경 계통이라 그러나. 막 몸도 안 좋고 막 이랬는데. 우리 여자들 갱년기 뭐 이런 거. 자주. 응? 웬만치 뭐래 자주. 어디서 오시는데? 서울에. 아, 우리도 10년을 다녔는데. 그래요? 매주 그렇지. 서울에서 다니다 용인으로 이사가 용인도 여기로 오는 분도 있고. 인천, 대구에서 오시는 분도, 대구에서 매주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렇게 멀리서들도 오세요? 네. 그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 근데 왜 그 의도를 한 군데 해야지 맨날 하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니다가 여기는 두 번 안 서요. 그래서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수죠. 그러면 다음 토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부어서 빼잖아요. 동네 조그만 숟가마는 거기다 나무를 떼어서 긁어내고 하지만 이거는 수술 떼기 때문에 똑같아요. 온도가 뭐 뜨고 저기 덜 뜨겁고 그것도 똑같아. 온도가 이따 내가 이거 봐갖고 신의 한복판에다 옮길 거예요. 이거 땅값 좀 내리면. 어? 이건 또 뭔 소리?